44번 볼게요. 대응수신 구하네요. 자, 지금 직사각형 수로의 폭이 50m짜리 수로가 있는데 도수, 전수위가 나오고 유량이 나왔을 때 대응수심은 그랬어요. 대응수심이 뭐예요? 우리 어떤 뭐 비력 혹은 어떤 비에너지 가스 있다. 그러면은요. 그 비에너지 일대에 상류와 사류에 그죠? 수심이 두 개가 나오죠. 그때 두 가지를 대응수심이라 그래요. 하나는 이제 도수가 뭐예요? 도수. 도수가 일어난다는 거는 도수가 일어나면 누가? 사류가 상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수 전 수심과 도수 후 수심. 요두 가지를 우리가 대응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수 전 수심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대응수심은 뭐예요? 도수 후 수심이에요. 그래서 도수 후 수심 뭐가 돼요? 이 공식으로 구하죠. 도수 후 수심 H2는 도수 전 수심에다가 그죠? 우리 프로듀스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지금 도수 전 수심 이제 H1 나와 있고요. 지금 유량이 나와 있고 폭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때 우리 뭐부터 계산을 해야 될까요? 얘가 없죠. 프로듀스가 없어요. 프로듀스 어떻게 계산하나요? 루트 GH분의 V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도수 전을 1로 넣어서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V가 뭐예요? 속도죠. 속도는 면적분의 유량이죠. 그죠? 속도가 나와 있지 않고 유량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유량이 얼마고 2000 큐빅미터 퍼 세크. 그다음 면적은요. 폭이 50m인 직사각형 수로니까 단위 폭이 아니고 길이가 단위 길이다. 그러면 1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루트 G니까 9.8에 얼마? 수위가 3m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넣을 때 역시 마찬가지. 단위가 미터, 킬로그램, 세크면은 숫자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00 나누기 50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프루드 값이 2.4590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을 이제 하시면 되죠. H1 3이죠. 루트 8 곱하기 2.4590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9.04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도수 수심은 9.04. 그죠?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어요. 문제 45번 볼게요. 자, 요거 심정호의 양수량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우물이 있으면은 세 가지 종류의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볼트수층. 요거 제1볼트수층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제2볼트수층이 있죠. 자, 제2 불투수층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불투수층 사이까지 우물을 뚫으면 이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굴착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압 대수층 우물. 그래서 굴착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제1 불투수층 끝까지, 여기까지 우물을 파면은 이거를 우리가 심정호, 깊은 우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제1 불수층까지 오지 않고 요 중간까지만 팔면은 요거를 얕은 우물 그래서 천정호라 그래요. 근데 주로 여러분이 양수량 계산하는 거는요. 요 심정호와 굴착정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심정호니까 제1 불수층까지 제1 불수층까지 우물을 뚫은 요경호입니다. 그럼 요때 양수량 계산 공식은 요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걸로 여러분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K는 뭘까요? 투수계수. H, 라지 H가 있고 스몰 H가 있는데 라지 H는 지하수위. 스몰 H는 우물의 수위예요. 그다음에 라지 R이 뭐냐면 이 우물에서 양수를 해서 원래 지하수위까지 회복되는 그 길이 이걸 우리가 영향원의 반경이라 그러죠. 이게 라지 R이고 우물의 반경이 스몰 R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파이 K는 얼마? 0.0038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하 수위가 9m죠. 그래서 규의 제곱. 그 다음에 우물의 수위는 5m네요. 그래서 5의 제곱. 그 다음에 ln. 영양원의 반경이 1000m. 그 다음에, 자, 우물의 이 BP압 대수축의 지름이니까 우물의 직경이, 그죠? 2m니까 반경은 요거의 절반이죠. 1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했더니 값이요. 0.09677 나와요. 자, 단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단위 넣을 때 미터 넣었고, 그 다음에 세크 넣었고, 킬로그램 요거에 맞춰서 넣었거든요. 그죠? 투수계수 단위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위는 유량 단위가 큐빅 미터 퍼 세크가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 되겠네요.